네, 백세 시대 단백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이걸 복용하는데요. 사냥류 단백질 최고죠. 바쁜 사람들이 못 챙기는데 하루 딱두 스푼이면은 그냥 네덜란드 순100% 사냥류가 몸에 쫙 제가 복용해 보니까요. 근육이 막 살아나네요. 이봉규 TV 구독자님들께 특별히 50% 할인하니까요. 여기로 전화 오시기 바랍니다. 080-710-5555 네덜란드 산유인데요. 네 통에 59,800원인데 두 세트 구매 시두 통을 더 추가합니다. 그래서 10통, 총 10통에 119,600원 싸죠. 예, 애국기업입니다. 저는 애국기업만 소개해요. 예, 나머지 안 합니다. 애국기업이고 080-710-5555 제가 복용해보니까 근육 보시죠? 단백질 최고입니다. 하루 딱두 스푼만 드세요. 전화하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영하 변호사님이 성남 FC 건을 고발한 거라고 그러던데요. 결국은 성남 FC 건으로 어저께 소환 조사 받았는데, 자, 장영하 변호사님 전화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봉유 TV 애청자 여러분, 장영합니다. 아유, 네. 아이고, 성남 FC 건은 변호사님이 고발하셨더구만요, 처음에. 네, 제가 다 고발한 거예요. 네. 아이고, 이거 고발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아, 제가 이의신청하고 제가 고발한 거 그렇습니다. 예, 처음에 이게 언제 이게 이상하다고 아셨어요? 안 거는 한 2016년경에 안거 같은데요. 제가 안 것은. 2016년경에. 예, 그러니까 그 성남 FC에 그 이재명 시장이 성남 FC에 이게 그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 2016년경에 안거 같아요, 제가. 그래요. 그러고서는 이제 그다음에 이제 계속 예, 추정 관심 갖고 있다가 이제 2018년 지방선거 직전에 선거 직전에 고발했죠. 선거 직전에 예, 고발하셨군요. 6월 10일인가 11일인가 이렇게 네, 고발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거 뭉개고 있다가 예. 이제 요즘에 이제 수사가 탄력 받아서 드디어 소환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시청자 여러분도 언론을 봐서 아시다시피 이제 우여곡절이 많았죠. 이제 경찰이 뭐 4년 가까이 이제 뭉개고 있었고, 검찰도 또 뭉개가지고, 그, 저, 의인 중에 의인인 박하영 차장검사가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공론화가 됐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소환됐는데, 어저께 뭡니까? 출두하는 모습, 뉴스에 막 나왔는데 보셨죠? 예, 봤습니다. 저 전부 다는 못 보고, 또 저희 사무실 바로 옆이라서 뭐 시끄럽고 뭐 했습니다. 예, 그 그래. 사람들이 뭐 합성이 들고 시끄럽게 해서. 이재명에 대해서는 뭐, 그전서부터 추적해 오셨으니까 너무 잘 아실 텐데, 어제 이재명의 표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발표하는 거라든지,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아, 본인도 이제 법률 전문가니까 다 알고 있죠. 그게 죄가 되고 재판에 회부될 수밖에 없고. 예, 그거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저 조사받고 나오면서 그랬잖아요. 뭐 답은 정해졌다, 기소로. 그러니까 아니, 그게 이미 그 이재명이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어요. 그게 처벌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근데 저렇게 말하자면 우기면서 포커페이스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 오리발 내밀고 있는 오리발 거죠. 내밀고. 근데 법을 아는 사람이 아무리 오리발 내밀어도 안 된다는 것까지도 알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제 출두하면서도 결국 지지자들 이제 동원하고 여러 또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 동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자기가 정말 안 된다고 확신 있고 그러면 동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그렇죠, 근데 어저께 분위기가 성남지청이 바로 이제 우리 변호사님 사무실 옆에 있다는데, 어땠어요? 굉장했어요? 아, 글쎄, 이제 그 검찰청 안에서 분위기는 저희가 전혀 알수 없고요. 이제 밖에서 그 양쪽 다 이제 뭐그 학생이 동원하고 지지자 동원하고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저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근데 처음에 이랬대네요. 동아일보 단독 기사 보니까 이재명이가 뭐, 나 바쁘니까 오후 6시엔 무조건 나가야 되니까 빨리 끝내자.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대요. 그러다가 검찰이 문건을 뭘, 내밀었대요. 그러니까, 뭡니까, 후원금 받은 거 이제 요구했다는 게, 성남 FC 쪽에서 요구했다는 문건을 내미니까, 그것까진 몰랐나 봐요. 거기서 당황했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면서, 그럴 수 있겠죠. 거기 검찰이 압수수색해가지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많이 확보했을 걸로 예상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가 그알수 없는 기대 그런 것까지 찾아서 할수 없는 문건을 이제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죠. 예. 그래서 처음엔 막저 여, 난 6시에는 무조건 나간다 이런 말을 반복해서 막 하더니 그 문건을 들이대니까 거기서부터 당황해가지고 10시 몇 분까지 나중에 3시간 이상을 그 뭡니까 그 소환 조사 받은 거그 나중에 검토하잖아요. 검토를 그렇죠. 3시간 이상 검토를 했대네. 꼼꼼하게 이재명이. 아, 그래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글쎄요, 이제 자기도 많이 이제 결국은 위기에 처했다는 감지를 하고 뭐 어떻게라도 이제 방어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했겠죠. 뭐 자세히는 그건 알 수가 없고요, 그런 부분은. 아니, 저도 이제 조사 많이 받아봤습니다만, 그 나중에 이제 그 조서를 확인하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 피의자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나중에 그러고 지장 찍기 전에 확인하는데, 3시간씩 이렇게 확인하지 않거든요. 아, 글쎄, 이제 뭐, 그 확인하는 사람 따라 다르죠. 이제 자세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해서요. 저는 뭐한 10분 정도 확인하다가 그냥 지장 찍었는데 이걸 3시간씩 확인을 낸걸 보니까 굉장히 자기도 예상 못한 게 아마 여러 가지 골치 아픈 게 거기 조사에 들어가지 않았나. 그러겠죠. 자, 이제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변호사님. 현재 상태에서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요. 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이제 바로 기소할지, 아니면 이제 다른 사건하고 병합해서 처리할지. 근데 제 예상으로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가서 이제 국회에서 방탄국회가 열려서 그 체포 동의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 문제된 그저 사법 리스크, 문제된 그 지금 범죄 혐의가 지금 여러 있잖아요. 뭐 성남 FC를 필두로 해서 대장동 사태, 백현동 사태, 또뭐 변호사비 대납, 또그 2402호 등등 여러 건이 있어서 아마 적어도 한 서너 차례는 그 구속영장을 청구해가지고 방탄국회가 열리는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아,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최소한 서너 차례는 더 친다. 뭐, 그죠. 몇 번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에서 이렇게 사안으로 봐서 이거는 워낙 중범죄고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이고 그래서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병합을 해서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각 개별로 청구할 수도 있는데, 병합에서 청구하는 거 가능성보다는 개별로. 개별로 청구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죠. 국회에서 이제 다 민주당이 그 과반이 넘으니까 다 이제 체포 동의를 기각이 되니까 불체포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서 결국 이제 불구속 구공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들어가기 전에 그뭐 종이 가지고 와서 쭉 읽으면서 자기는 검찰 탄압을 받고 있다. 뭐 자기는 뭐 죄가 없는 듯이 저렇게 얘기하고 뻔뻔스럽게. 저 검찰 조사 받고 나온 다음에도 지금 그런 식으로 계속 우기니까 저렇게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재판부에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죄를 자꾸 부인하면은 더 영장을 발부 안 되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냐 여부인데요. 뭐 도주 우려는 없을 것 같고요. 결국에 부인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그렇죠. 있겠죠. 어떻게 보면 매를 부은 거죠. 전 국민을 아, 상대로 예. 저렇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 지지 세력을 결집시켜서 이 정치적 압박을 하는 지금 모양새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거 아니면 답이 그걸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유지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부인하고 이제 그렇게 그 철면피 전략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검찰, 우리 변호사님은 이제 많은 그 이제 뭡니까 의뢰인하고 검찰 조사 받으러 많이 입회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뭐 재판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고 그런데 검찰이 이 피의자 데려다 놓고 전부 다 물어보진 않지 않습니까? 핵심적인 거는 재판장에서 두고 보자 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비장의 카드는 숨기고 이런 것도 있습니까? 아, 이제 요즘은 이제 공판 중심주의가 강화돼서 이제 그런데요. 뭐 결정적인 증거 같은 것을 뭐그
숨기거나 그러진 않을 걸로 예상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네. 요즘 또 이제 법원 워낙 그 재판에 관한 검찰 수사나 재판에 대해서 검찰의 대응 방법도 이제 좀 다양해서 네. 이제 이재명 대표 같으면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예. 어차피 지금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해가지고 신문할 때 이재명 대표가 범죄를 뭐 시인하거나 예. 또는 소명을 제대로 할 것으로 예상을 하진 않았으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전략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이제 결정적인 증거는 재판부에 내놓겠다 이렇게 그런 전략을 쓸 수도 있다고 가능성이 그렇죠. 농후하다고 네. 생각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요, 그 이번에도 이재명의 태도가 급변한 게 예. 자기가 지금까지 예상 못했던 성남시의 요구 사항이 담긴 문건을 검찰이 턱 내놨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당황해가지고 6시까지는 무조건 나간다고 그러다가 이제 몇 시간을 더 있었는데 예. 그런 걸로 봐서 이제 꼼짝 못할 거. 왜냐면 오리발 내밀 거는 이재명 스타일을 다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는 이제 말하자면 소환조사할 때 하고 그 다음에 예. 결정적인 건 재판장에서 악소리 못하게 재판장에서 할 뭔가 이렇게 다 이렇게 비장의 카드로 만들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았나 이런 예상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예, 예. 예. 결국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예. 다른 사건도 그렇지만 특히 그저 이제 야당 대표니까 그런 데다가 워낙 예.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미꾸라지처럼 이리 뺀들 저리 뺀들 하고 워낙 예. 이제 능수능란하니까 만약에 예. 여기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해 가지고 무죄 나온다고 한다면 예. 뭐 극히 일부가 무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뭐 주요한 부분이 무죄 나온다고 한다면 검찰한테는 아주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전력을 나름대로 구사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됩니다. 아, 네. 법정에서 깜짝 놀랄 거. 그러면 이제 거기서 판사들도 놀래고, 아, 이게 진짜야? 이러면 뭐 거기서, 완전히. 그, 아무리 그래도 법정에서 바로 구속시킬 순 없죠.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안 되면은. 그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판결을 선고할 때. 네. 결국 이제 그 범죄가 이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원도 이제 체포하려면 국회 만약에 국회 개회 중이란다면 네.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아마 1심 판결 선고될 때쯤은 이제 법정 구속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저는. 네. 아, 1심 판결 선고 때. 예, 예. 근데 시간이 이제 그 기소되고 재판 1심 판결 선고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예, 예. 네. 자,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뭐 총력을 뭐 나름대로 하면서 이제 방탄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하는데 예. 저게 이제 국민의 매를 이제 불고 있는 거 있는 건데요. 아, 예. 언제까지 저렇게 방탄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 그건 잘 모르죠. 뭐 예. 자,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예. 여러 가지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해서 병합하는 것보다는 각별로 이게 그 영장을 청구해가지고 네. 이제 방탄 국회가 여러 번 열리는 모습이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예. 해봅니다. 이르면 뭐 다음 주 구속영장 청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어차피 이제 저 성남시청에서 FC 문제는 다 이제 수사를 완료했으니까요. 네. 이제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 되는데 네. 바로 이제 불구속 기소하느냐 이제 영장을 청구해가지고 이제 기각되면 네. 불구속 기소하느냐 이런 문제가 선택을 해야 되니까 아마 그 이번 설 명절 전에는 그렇게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네. 요거는 왜 성남 FC 건으로 먼저 이렇게 소환을 한 겁니까? 다른 거 큰 것들도 많은데. 증거들이 사안이 비교적 분명하고요. 아, 분명하니까.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증거 뭐 확보되면 네. 뭐 증거 많이 확보됐으리라고 예상되는데 네. 너무 분명해서 네. 먼저 이제 소환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 대장동 사건 같으면 지금 굉장히 복잡해서 지금 다툼의 여지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근데 성남 FC 문제는 다툼의 여지가 별로 없거든요. 돈 받은 것은 분명하고요. 네, 그건 딱 나왔고. 결국 이제 제3자 뇌물죄 구성 요건 부정한 청탁이 있고 이제 부정한 일을 해줬느냐 안 했냐 이런 문제인데요. 네. 그 제가 이제 고발장에서도 상세히 밝혔습니다만은 또 여러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네. 그 성남시에서 인허가권이 다 있고 그 인허가권이 그 무렵에 다 행사가 됐고 네. 그 돈 낸 기업들이 유리하게 행사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정한 청탁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인데 지금 그렇게 대법원 입장이 지금 그
업무와 인허가권과 관련이 있고 그 시기에 돈을 받았고 그거 행사됐으면 예. 부정한 청탁이 있는 걸 사실상 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죠. 그런데 예.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경우, 이재명 경우는 이제 워낙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당 대표인데다가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가지고 네. 유죄가 거의 나올 것이 확실시 되는 정도까지 수사를 네. 검찰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지난 대선 국면에 이재명을 고발한 사건들이 여러 건 있는데 네. 거의 확실한 것들이 아닌 것들은 대부분 다 무혐의 처리가 됐어요. 어. 보통 사람한테 기소가 될 것도 이재명이기 때문에 무혐의 된 것들이 제법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왜냐하면 검찰이 이제 뭐 좀 다소간의 위험 부담을 안고 기소하는 것을 회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성남 FC 문제도 그런 정도로 이제 수사가 지금 그 완전하게 완벽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재명을 먼저 이제 소환해서 그 조사를 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한번 소환돼서 조사되면 다른 사건에서 이제 뭐 대장동이라든지 다른 사건 등에서 소환 조사하기가 좀 쉽잖아요, 상대적으로. 네네. 네. 그래서 무슨 이제 길을 트는 입장에서 분명한 거, 사안이 분명하고 증거도 다 수집된 거, 명확한 거. 그래서 성남 FC 문제를 먼저 소환하지 않을 수가 싶습니다. 아, 그래서 먼저 친 거다. 예예. 예. 예, 그럼 앞으로 이제 줄줄이 칠 텐데, 그저 이걸 성남 FC 고발한 당사자가 우리 저 장영하 변호사고, 그 다음에 예. 굿바이 이재명 책을 내서 또 이 만천하에 공개한 또 장본인도 돼서 예. 성남 쪽에서는 우리 장영하 변호사님 인기가 대단하시겠네 지금. 아, 요즘에. 글쎄요, 뭐 아무래도 이제 전에보다 좀 인지도나 뭐 호감도가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만은 예.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 뭐 예를 들어서 꽃다발 같은 거 사무실로 막 오고 그러잖아.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 아니에요? 예. 아, 이재명에 대한 그 인기라고 그럴까요? 그 이제 그런 게 성남에서는 완전히 저 떨어졌죠. 성남에서는. 아, 그래도 이제 그 무턱대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성남에서도. 네, 그럼요. 그런 이게 다 드러났는데도. 상당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네. 이제 민주당 지지 성향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네. 민주당 지지 성향 가진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아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다 네. 이렇게 그 생각을 바꾼 것으로 그래서 민주당의 장래가 큰일 났다 이거 뭐 이재명 빨리 내려와야 될 텐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비율이 꽤 제법 되는 것으로 이렇게 네.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 우리 네. 저 장영하 변호사님은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네. 판단했을 때 네. 법적으로 이재명이 더 나쁜 사람입니까 문재인이 더 나쁜 사람입니까? 법률적으로만 법률적으로만. 법률적으로도 저는 이재명이 더 나쁘다고 봅니다. 아~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뭐 저는 응. 뭐 상당히 뭐 안 좋다고 응. 예를 들어서 응. 울산 시장 선거 개입 문제라든지 그냥 월성 원전 뭐 이제 그 조기 이제 그 폐쇄 그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가서 이제 뭐 뭡니까 그 해수부 공무원의 이제 그 저 월북 그 이렇게 저거 예. 몰아가는 그런 사건이라든지 또는 지금 이제 북한에서 이제 탈북민들 이제 강제를 북한에 보내고 최근에 제가 이제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그 해외의 한국 대사관에 이렇게 망명한 그 이북 그 북한 사람들을 강제로 이제 북한으로 이제 다시 돌려보냈다 이런 뭐 유튜브도 예.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예. 예. 예, 그런 것들 보면 아주 이제 그야말로 인권에 대해서 예.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거의 입으로만 인권 하지 실제 인권과는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닌가, 권력을 행사한 사람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죠. 네. 그러나 어쨌든 이재명이 사는 그보다 더 악랄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아, 예. 더 악랄하고 더 나쁘다. 예, 예, 법적으로 예. 봐도, 뭐 그 인격적으로 사람은, 봐도. 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제가 그 굿바이 이재명 책에도 썼습니다만은 두 네. 가지 요건만 충족되면 무슨 일인지 할 사람입니다. 첫째, 자기 권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 예. 둘째, 무리가 일어나지 않거나 자기 힘으로 무마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것. 네. 두 가지만 충족되면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는 사람을 저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한다? 예, 예. 아, 두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무섭네요. 아, 그러니까 대법원의 사법거래도 지금, 저는 사법거래도 확신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렇게 그냥 사법거래도 해가지고 아마 나중에 언젠가 밝혀지겠지만 이제 뭐, 만천하에 드러나면, 사법거래 사실 만천하에 드러나면 뭡니까? 권순일이. 예. 선거법으로 300만 원 그 무죄 판결 받을 때도. 네. 저는 이제 이재명 그 대법원 그 소부, 내 4인 대법관 그 재판부에서 전원 합의체를 회부된 무렵에. 네.
이재명 측근들에게서 아 우리 이거 무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거든요. 예.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아 이건 이재명은 세게 로비를 해가지고 지금 무죄 판결 확실히 나온다. 그 사건은 예. 제가 고발인이거든요. 아 그것도 아 정영화 변호사님. 제가 고발인입니다. 그래서 예. 법리적으로는 무죄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워낙 그냥 로비라는 게 결국 사법권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세게 해가지고 무죄 판결이 나온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확실히 저. 예상하고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제가 모아 가지고 있는 성남 FC 자료들을 그때 이제 그 자유한국당 지금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을 네. 찾아다니면서 이거를 활용해서라도 그걸 막아야 됩니다. 네. 제가 그렇게 한 일이 있습니다. 대법원 네. 판결 선고 전에. 아니 이쪽 이재명 팀은 이 저 돈 매기기 선수인데 기자들까지 돈 뭐 엄청 뭐 매겼는데 이번에도 재판 거래 같은 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번에는 어렵죠. 이번에는 이제 뭐 법원도 이제 어렵겠죠. 그런데 이제 그 2018년도에 문제됐던 그러니까 네. 제가 고발해 가지고 문제됐던 선거법 위반을 300만 원 벌금 받은 것은 예. 사법 거래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권순일 거 돈 매긴 예, 예, 거요. 예, 예. 그래서 네. 제가 지금 그 권순일 대법관도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해 놓고 있죠. 아, 권순일도 뭘로 네, 고발해 놨습니까? 장기표 선생님과 함께 공동으로 네. 고발인을 고발했습니다. 무슨 죄목으로 고발했습니까? 그러니까 변호사법 위반하고 이제 재판거래 의혹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 예. 고발했죠. 네. 잘하셨습니다. 아주. 아주 저 이제 뭐 그 싸움에 예, 결과가 이제 곧 나올 것 같으니까 우리 장영하 변호사님이 그동안에 애써 싸운 게 그 헛되지 않았네요. 예, 그 어쨌든 예. 지금까지 이제 어제 성남 FC 문제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소환 조사 받은 것은 뭐 만시지탄이고요. 예. 그거 외에도 앞으로 이제 줄줄이 소환 조사 받을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재판 거래 의혹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됩니다. 그럼 그거 예. 사실 그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지금 무죄 취지를 파기환송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재판 거래가 분명히 밝혀져야 됩니다. 예예. 예. 아 재판 거래 여기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재판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예. 아이고. 하여튼 아니 김만배가 대법원에 뭐저 권순일 대법관을 뭐 8번인가 9번인가 뭐 방문했다고 기록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뭐 대법원 군의 이발소가 이발 잘해가지고 거기 갔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뭐 삼척 동자 웃을 일이고 소가 웃고 개가 웃을 일이. 그러니까요. 예. 말이 안 되죠. 대법관실을 뭐 그렇게 뭐 갈 수 있는 일입니까? 아, 장영하 변호사님 대법관 만날 수 있어요? 제가 해도 뭐 만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도 만나기 어려운데 저 네. 일개 기자가 8번을 만났다는 거야, 8번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장영하 변호사님이 싸워준 덕에 지금 하나 하나 다 드러나고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감옥 갈 일만 남았네요. 예. 네. 제가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예.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또 이렇게 연결해서 또 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네. 저 이봉규 TV 시청자 여러분 많이 이봉규 TV 사랑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장영하 변호사님이셨습니다. 아, 이런 분들이 참 처음에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았는데 2017년 이때부터 이거 고발하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뭉개다가. 이제 빚을 보는 게 아유 이제 성남 FC 사건을 장영하 변호사가 처음 고발을 한 거네요. 이게 이제야 이제 빚을 보게 됐네요. 아이 안 돼. 사필 규정이야. 아유 문재인보다 더 나쁜 놈이랬잖아요. 그럼 뭐야 사상 최악이지. 더 이상 누가 빌런이야 빌런. 우리나라에서는 못 찾는다 더. 네, 마치겠습니다.